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하여 직무상 바라는 명령, 이런 걸 직무명령이라 불러요. 직무명령은 이건 위반하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직무명령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 상급자가 이렇게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하여 이렇게 하급자에 대하여 직무상 바라는 명령 이렇게 직무상 바라는 명령 이런 걸 직무명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하여 직무상 바라는 명령 이런 걸 직무명령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거 써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서울지방경찰청이 있고 여기 이렇게 동작경찰서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동작경찰서 안에 승봉순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권형민순경이 있고요. 그리고 공병인경정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동작경찰서에다가 내리는 명령 이런 걸 훈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훈령이고요. 직무명령이라고 하는 것 이건 뭐냐면 병인경정이 승봉순경에게 내리는 명령 이게 바로 직무명령입니다. 이런 게 직무명령이에요. 이런 게요. 그렇기 때문에 훈령은 관청이 관청에 대해서 바라는 명령이지만 직무명령은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하여 바라는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의 의사를 구속하냐면은 관청 구성원인 승봉순경의 의사를 구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청 구성원의 의사를 구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청 구성원의 의사를 구속하는 것 이게 바로 직무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명령도 국민에 대한 대외적 효력, 대외적 구속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직무명령도 국민에 대한 대외적 효력, 대외적 구속력 이런 거 없는 겁니다. 이런 거 없기 때문에 따로 쓰진 않고 훈령과 똑같습니다. 이제부터요. 없기 때문에 직무명령은 이건 위반하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위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법 아니니까 무효나 취소의 대상은 될 수 없고요. 다만 징계의 대상은 되는 겁니다.